국세청 블로그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활동할 국세청 대학생 SNS 기자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발대식을 가졌는데요. 열정과 패기가 가득했던 발대식 현장 NTS 스페셜에서 찾아가 봅니다. 언제나 시작은 가슴이 설렙니다. 실감이 잘 안 났었는데 이렇게 직접 우측장에 가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세청과 국민들을 잇는 국세청 대학생 SNS 기자단으로 첫 발을 내디딘 이들. 그 속에 담겨있는 소박한 꿈과 각오를 지금부터 들어봅니다. 이들 기자단은 국민이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파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세청 대학생 SNS 기자단 발대식이 있던 지난 28일. 30명의 단원들이 국세청에 모였습니다. 국세청 대학생 SNS 기자단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위 총장, 동국대학교 김혜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자리. 그만큼 각오도 남다릅니다. 항상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세청 이미지를 항상 우리 곁에 있는 편안한 친구 같은 존재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여기 계신 다른 SNS 기자단 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서는 한국 소셜미디어 최재용 원장이 국세청 대학생 SNS 기자단의 멘토로 나섰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블로그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지부터 국세청 대학생 SNS 기자단의 현실적인 고민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멘토를 자처한 최재용 원장. 국세청의 국세행정을 홍보를 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국세행정을 잘 알 수 있는 홍보단으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하겠습니다. 국세청 대학생 SNS 기자단의 마음도 든든해집니다. 국세청 대학생 SNS 기자단은 6명씩 모두 5개 조로 나뉩니다. 블로그와 SNS에 올릴 기사는 개인별로 작성하게 되지만 UCC를 제작하거나 세종 홍보활동 같은 경우에는 조별로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팀워크도 중요합니다. SNS 기자단으로서의 소감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각오를 각 팀별로 소개하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잘 뽑았다, 잘 뽑았다, 국세청 삼삼. 저희가 국세청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이 삼삼들은 전무후무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자칫 딱딱해 보일 수 있는 국세청의 이미지를 국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충분한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 왔습니다. 재치 넘치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조별 소개가 이어졌는데요. 가장 멋지게 국세청 대학생 SNS 기자단으로서의 각오를 소개한 팀에게는 우승의 영광과 함께 특별 보너스가 지급됐습니다. 오늘의 취업스팀 결과가 저한테 왔고요. 다들 기다리시죠. 1팀입니다. 짧은 준비 시간에도 불구하고 멋진 각오와 함께 열정적인 무대를 보여준 국세청 대학생 SNS 기자단. 아침에 급하게 와서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연습하고 치고 결과가 좋아서 저희도 기쁩니다. 발표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것을 듣겠습니다. 국민의 눈, 국세청의 눈이 되어서 택시같이 신속하게 또 홍보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발대식이 끝나고 블로그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기법에 대한 최재용 원장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블로그를 하시는데 이 블로그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한번 보고요. 또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블로그들을 어제 다 들어가서 봤어요. 30명 거. 그래서 그중에서 잘한 학생, 또 부족한 학생 거를 이제 뽑아왔습니다. 어떤 글을 쓰고 또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막막했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UCC 같이 모여서 만들고 그것도 이렇게 재치있게 잘 만들어서 1팀이니만큼
숫자 1위만큼 모든 미션도 다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열정을 네, 활동하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세청과 국민들을 잇는 든든한 다리로 새로운 출발선에 선 국세청 대학생 SNS 기자단. 블로그에다가 예를 들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국세청에 대해서 블로그로 글들을 쓰시고요. 글을 쓴 다음에 이 글들을 학생들의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스를 통해서 이제 많이 알려지면 많은 국민들에게 국세청이 알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활발한 기자단 활동으로 국민들이 세금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성실 납세 문화가 확산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이 국세청 대학생 SNS 기자단으로 인해 국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